제30회 포천 예술인 협회 정기 회원 작품전에 왔습니다. 여기는 포천 반할 아트홀입니다. 한번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 작품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자를 잘 쓰시는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한자를 못 쓰니까 글씨가 예술이네, 예술. 연서 김은경. 서랍 속 빛바랜 사진 펼쳐보니 옛일 생각나 눈물만 그렁그렁.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어디에 있는지 생사만이라도 전해다오. 생일이 다가올수록 그리움 절절하고 마음 쓰이다. 어느새 지천명 앞에 섰다 술 취한 모습 뒤로 한 채 그림은 그리운 채로 놔두고 아쉬움은 시간 속에 묻어두고 가을을 시작한다. 김은경.
가로등, 이응진. 안개가 자욱힌 거리에는 가로등만 반짝인다. 가로등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근무 시간이다. 가로등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 둘이서 손잡고 골목길을 찾는 사람, 홀로 밤거리를 서성대는 노총각. 등불은 매일같이 경험한다. 불이 잘 켜지는 불은 짝이 있는 불. 불이 들어왔다 갔다 하는 불은 짝이 없어 화가 나서 새벽까지 켜졌다 꺼졌다 한다. 오늘도 이때나 오려나 저때나 오려나 언제 만나려나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다. 이응진. 이응진 그 하나 찍어줘네. 내가 약간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 어? 동영상 찍고 있어. 찍고 나서 찍어줘. 내가 손이 자꾸 떨리니까. 다들 작품들이 멋있습니다. 이따가 요거 다 찍고 나서요? 아니요, 요거 찍고 나 여기까지만 찍으면 돼요. 자, 우리 사진문과 회원분들 걸 한번 보겠습니다. 김호기, 빙태산의 겨울. 다음 작품은 김호님의 삼부연 폭포. 삼부연 폭포. 김선자님의 삶의 터전. 무심 이용희님의 평화. 여기가 어디 바닷가일까요? 아, 고성이네요. 고성. 저쪽 편에 북녘당이 보이는 고성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다음에 박진호님의 야경. 마지막으로 박동민의 휴식. 아, 요거는 지난번 그 대마도를 2박 3일 다녀와서 부산항에 내리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부산항의 저녁이 너무 멋져가지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